미국에서 들려드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간단한 거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영화 같은 이야기 가져왔거든요. 한번 다 같이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혀짧은토끼. 혀따쁜토끼. 자, 미국에서 들려드리는 우리들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생겼습니다. 뭘까요? 네. 같은 영화원에서 자매처럼 자란 두 여성이 진짜 알고 보니 2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알고 보니 정말 친자매였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요, 군산에서 사는 26살 김씨, 언니가 되는 거죠. 23살 박씨, 네, 태어나자마자 영화원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근데 두 분 다 가족이 없으니까 정말 친자매처럼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고, 같이 커오면서 회사에도 같이 취직할 정도로, 대학교도 같이 나올 정도로 친해져서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작년이죠, 2012년에 동생 23살 박씨가 먼저, 박씨 동생이에요, 원래는 동생이 먼저 헤어진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군산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언니 김씨가 그럼 나도 우리 엄마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같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청을 갔더니 거기 민원실 접수가 됐던 그 언니들이, 그 접수한 언니들은 거야. 어머, 두 분이 너무 닮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친한 친구도 같이 다니면 닮아요. 강아지랑 저랑 주인이 닮은 것처럼. 그래서 아, 그렇게만 생각했대요. 근데 민원실 그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해봐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거죠. 너무 닮았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결과 나온 게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그 결과 보고를 그 당사자가 본다 안 본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좀 본다 안 본다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좀 늦춰지고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친자 확인 성공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99.9% 네, 자매였다는 거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찾았고, 이 덕분에, 자, 아버지는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키울 수 없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빌면서 태어난 피터머리 두 자매죠. 그러니까 3살 터울이에요, 정말. 근데 태어나자마자 피터머리를 영화원에 맡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찾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저는 저 두 딸이, 예쁜 저희 두 딸이 해외에서 잘 크고 있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해외 입양을 보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찾아주신 경찰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 한 영화원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26살, 23살 된 박씨, 김씨가 결국은 친자매였다는 거. 대박입니다. 그죠? 드라마 같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짜 우리나라도 태형 뭐 이런 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 되겠죠. 어차피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태형 같은 겁니다. 태형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자분들 떠나서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혼외 정사 들킬까봐 영화 두 명 살해 안매장은 30대 엄마 구속됐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데, 야, 이거는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 30대 여성이 혼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영화 두 명을 연년생으로 낳으셨는데 그 두 번을 안매장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에 여자아이를 순산했는데 난 지 하루 만에 이불을 덮어 질식시킨 후에 인근 야산에다가 안매장을 시킨 거와, 2014년 8월에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낳자마자 그냥 방에다 죽게 방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안매장을 시켰습니다. 어디다가? 자기 집 앞 텃밭, 뒷뜰 텃밭에다가. 그래놓고 거기 나온 야채들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옆에 사는 지인께서 신고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무서워. 여기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 가족 행복, 자기 한 가족의 패밀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아니죠. 정말 중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겁니다. 이제 이분도 여자분이에요. 그쵸? 자, 지갑, 명품, 가방만 보면 훔치고 싶다며 상습 절도한 50대 여성이, 네,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전과 18범이요. 18번을 이런 식으로 절도로 빵에 가서 사셨는데, 이번에 19번째가 되겠죠? 되겠죠? 근데 이분은요, 병원 대기실. 여러분들 병원 대기실에 가면 대부분이 응급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급한 환자가 있을 수가 있어서 돈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당황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기 가방이나 왜옷 같은 거잘 흘리시잖아요. 그런 걸 노린 것 같습니다. 특히 100% 중에 80%는요, 병원 대기실, 그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주로 절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뭐죠? 이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이건 병이죠. 네. 가방만 보면 훔치고 싶대. 병이죠. 그리고 남의 걸왜 훔쳐? 자기가 돈 주고 사면 되지. 남의 거 탐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은 죄악이죠. 그러면 남의 거 훔치는 건 괜찮고, 본인 거 남이 가져가 봤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나? 그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군인 아저씨는 정말 운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해야 되나?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운이 또 나쁜 우리 또 절도범이 하나 생겼습니다. 휴가 중에 식당에서 옆에 있는 그냥 옷 윗도리를 훔친다는 게 그만, 그 안에, 윗도리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랑 이상한 카드랑 별의별 게다 들어간 거지. 그래서 더 징역이 높아진 거죠. 일반 옷을 하나 훔치면 2개월이면, 예를 들어서 2개월이면 사다 나올 걸. 그옷 속에 다이아몬드랑, 네, 통장이란 통장이 다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더 중형을 받았던 사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자, 휴가 중 다이아몬드 든 코트를 훔친 군인이 검거됐습니다. 해병대에 바로 신병, 예, 인계가 되었고요. 이 사건은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요, CC 카메라에 그 군인 아저씨가 찍혔던 거지. 그런데 그분이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 찍힌 CC 카메라에 찍힌 이 영상을 세상에나 페이스북, SNS에 올려가지고 제보를 받은 다음에 검거를 했던 케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군인들 옷안 줘요? 진짜 우리 회장님 지금 애교님 말씀해 준 줄. 옷안 줘도 주잖아. 주지 않아요? 그게 뭐가 필요해? 필요하나? 그래도 그렇지, 남의 물건 손대면 그거 안 돼요. 아, 진짜요? 우리 부루님도 저 어제 점심에 식당에서 새 운동화 분실하셨어요?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끔 이제 식당 가면요, 신발 분실에도 저희는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라는 그 주인장의 문구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답은 뭔지 아세요? 그거 주인장이 물건 물어줘야 돼요.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초저녁부터는요, 되도록 검정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겨울은요. 겨울을 떠나서 여름에도 입지 마세요. 초저녁서부터 겨울옷은 검은 옷. 겨울옷이 아니라 검은 옷, 되도록이면 네, 초저녁부터 되도록이면 검은 옷을 입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합니다. 누가? 경찰청에서. 왜? 무단횡단이나 사고 유발자들의 통계상 검정 옷을 입었을 때는요,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날씨가 어둑어둑해지잖아. 그럼 이 검정 옷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사망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저녁 6시 이후부터는요, 네, 검정 옷 입지 않기를 부탁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 때도 밤에 검정 차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네, 일단은 검정 옷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용한 정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택시 탈 때 혹시 놓고 내린 적 없으세요? 저는 가끔 있었는데 그럴 때 막 아깝잖아. 저걸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이제는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자, 유용한 정보 알려 드릴게요. 카드 결제를 했을 경우만이에요. 카드 결제를 한 후에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리셨다면 1644-1188 1644-1188 전화한 다음에 안내에 따라서 3번 2번 누르면 내가 결제한 택시 기사님의 전화번호를 곧바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블랙버스 만약에 아저씨가 막 닭발을 찍어 오리발을 내밀어 그러면은 현영 같지 않아요 목소리? 그러면은 네 블랙박스 이렇게 요즘에는 어떤 택시든 다 있잖아요 그거 영상 채취에다가 이렇게 보면 되니까 구매해 주실 거예요. 네 1644-1144-1188 1644-1188 3번 2번 이거 누르면 안내 전화번호 나와요. 안내가 나오면 그때 누르면 되고요. 그때는 내가 결제한 택시기사님의 전화번호 나올 수가 있어요. 1644-1188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말 본격적인 꽃샘 취입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목요일까지죠. 영하 서울이 영하 7도 체감온도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넹.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해도 될까요?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건데요. 네. 괜찮을까요? 꽃샘 아니죠. 한파입니다. 다시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제가 분명히 아프지 말라고 했는데 아프시면 허락받고 아프세요. 저기요. 매니저님 제니퍼님 저 하루만 아플게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유 없이 뭐 감기가 걸렸다. 느닷없이 걸렸다. 혼나요. 저한테 어떻게 맴매? 아니면 벌칙 야한 걸로 죄송합니다 해봤어요 네 제가 오늘은요 마지막이니까 네 방송 하기 전에 딱 두 가지 메시지가 정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네 싫으신 분 손 들어 섹시하게 벌칙 갈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진짜. 근데 오늘은 이거 읽으면 안 되겠다. 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네.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갈게요. 네. 가도 되나요? 네. 자. 옆에 있는 그 사람 소중하고 사랑한다면 하는 방법이죠. 네.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옆에 있는 그 사람 소중하고 사랑한다면 잊지 마세요. 자신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하고 사랑한다면 첫째, 표현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뒤로 숨기지 말고 표현하세요. 사랑한다. 둘째, 기약 없는 말 따위 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나중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셋째, 못해주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너무 좋다면 미련 없이 주세요. 그래야 후회도 없습니다. 넷째, 그 사람이 떠나고 싶다고 하면 쿨하게 보내주세요. 내가 너무 아파도 그 사람이 떠나서 행복하다고 하면 쿨하게 보내주세요. 대신 한 번은 잡으세요. 자존심이 아니라 마지막
용기입니다. 다섯 번째, 떠날 때 이거네나 저거네나 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주세요. 하나는 이제 끝났고요. 깜짝이야. 원래 슬리피자님 고맙습니다. 충성. 너무 얌전히 계셔가지고요. 껴놓고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슬리피자님. 네. 꽃샘쯤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숙면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 쿨하게 피자님. 감사합니다. 잘 자요. 우리 피자님. 오야스미 나사이. 고맙습니다. PDD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갈게요. 자, 사랑할 때 알아. 이거 마이크 잡고야지. 네,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지 잘 생각해봐라라는 건데요. 네, 네,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지 잘 생각해봐라. 싫다고 깨지고, 힘들다고 깨지고, 자주 못 봐서 깨지고, 오해해서 깨지고, 싸워서 깨지고, 뚱뚱하다고 깨지고, 키 작다고 깨지고, 못생겼다고 깨지고, 성격 달라서 깨지고, 집착해서 깨지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깨지고, 권태기가 와서 깨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며 깨지자는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이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얼굴 잘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면 뭐해? 성격 뭐 같으면 끝인데. 깨지자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 사람과 추억을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잘해준 걸 생각해보고,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서운하고 허전한 거 하나도 없이 잘 살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지 잘 생각해봐라. 뒤늦게 후회하면 그땐 너무 늦으니까. 오늘 제가 네,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두 가지 준비했고요.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할 거,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미뤄드리도록 할게요. 네, 늦으면 후회되죠? 뭔가가 허와닿아서요. 여러분들 용기 내란 말이 아니라 솔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말 안 하면 몰라. 동물하고 다르게 저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하나가 말하는 거죠. 표현하세요. 네, 슬프면 슬프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후회 없이 어떤 거를 놓으려면요,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다가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후회한다.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옛날에 내가 말이야, 그런 거는요 정작 후회 많이 많이 노력을 안 해보신 분들이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런 공부를 했었었는데 라는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응? 네, 그쵸. 그러니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하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그때서 안 되면 깨끗이 포기가 돼요. 사람은 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미련이 남잖아. 이상한 추잡한 미련. 우리 부르니
아, 제가 웃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 나 진짜. 어떡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이 오게 쭉 내려가다 보면요. 표현하시려니까 저희한테 표현해 주셨네요. 우리 부르님, 와이프나 여친이나 어머님한테 표현하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세 번째여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 크롬엑스디님 또 물어보세요. 오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오셔서 여쭤보시더니 또 여쭤보시네요. 자, 여러분들 하나만 더 봐도 될까요? 가고 싶으면 yes, 싫으면 no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싫으신 분손 방송 원한다 yes, 아니면 한번더 간다. 우리 크로님 아시죠? 크로님 맨날 와가지고 어디서 하세요? 내가 다 기억해. 나긋나긋해. 있지반에? 있지지 반이야 지금? 아, 그렇구나. 아, 지금 부르님께서 조금 나이 저기 시간이 좀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요? 기억은 뭐지? 예스. 네, 그거 우리 레몬이 오케이 괜찮으세요? 내일 출근 괜찮으세요? 네, 애교님 고죠? 노 크로님 혼자 노야 나머지 곤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졸리기도 하겠지만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더 갈게요. 누리님, 네,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요. 그냥 딴짓 하시다가 들으셔도 돼요. 저 요즘 분명히 왜요? 레몬이 왜 싱숭생숭해요? 썸 타고 있는 분 있으면 나한테 귀뜸해져요. 확확 밀어드릴게. 우리 나리짱이 오늘 출근 안 하세요? 3부 교대 안 하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 눈 감고 들으세요. 우리 눈 감고 들어보시면 또제 목소리가 또 달라요. 네. 보고 싶은 선생님 계세요? 불면증이면 큰일 나는데. 우리 레모님은 술도 못 드시고,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 앓는, 아, 발음을 했지? 혼자 속으로 끙끙, 속앓이를 하는 스타일이시라, 우리 애교님이나 저나 우리 블루님이나 우리 누리님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치시는 그런 성격이 의외로 못 되세요. 그래서 아 진짜 달달하죠잉.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정말 눈 감고 그럼 우리 레모님도 눈 한번 감아보시고요. 우리 애교님도 눈 한번 감아보시고 자 여러분들 눈 한번 다눈 감는 시간 한번 갈게요. 눈 한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옛날에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딱 1분만 눈을 감아보세요. Close eyes. 넹. 자, 눈 감으세요. 우리 애교님, 우리 누리님 참 잘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아, 이뻐. 눈 감은 사람 뽀뽀해줘요. 자, 말하는 사람 안 돼. 눈 감으세요. 부르님, 한 정도만 감아야지. 그 다음 나는 윙크, 나 째려보는 거다 보여드릴 거야, 그럼. 자, 1분만 눈 감을게요.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눈좀 감아 봐봐. 누가 알아요? 뽀뽀할지. 감았어요? 감았는데 막 예, 여러분들 채팅 쳐? 눈 감았는데 막 채팅 다 치시고 자 이제 눈 감을게요.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가능하다면 꽃발이 있고, 가능하다면 꽃밭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숲이 있었으면 좋겠어. 개우물 소리 졸졸거리면 더 좋을 거야. 잠 없는 나, 당신 간지럽혀 깨워. 아직 안개 걷히지 않은 아침길,
풀숲에 달린 이슬 다물병 들고 산책해야지. 삐걱거리는 허리 쭉 펴보이며 내가 당신 하나 둘 체조시킬 거야. 햇살이 조금 퍼지기 시작하겠지? 우리의 가는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반짝일 때 나는 당신의 이마에 오래 입맞춤하고 싶어. 사람들이 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아주 부드러운 죽으로 우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거야. 이를테면 소고기를 꼭꼭 다져놓고 파릇한 야채에 띄워 야채죽으로 하지 깔깔한 입안이 솜사탕 문듯 할 거야. 이때 나는 나치기 모짜르트를 올려놓아야지. 아주 연한 헤이즐넛을 내리고 꽃무늬 바뀐 찻잔 두 개에 가득 담아 이제 잉크 냄새 나는 신문을 볼 거야. 코에 걸린 안경 넘어 당신의 눈빛을 읽겠지? 눈을 감고 다가가야지. 서툴지 않게 당신 코와 맞닿을 수 있어. 강아지처럼 부비부비 불 거야. 그래 보고 싶었거든. 해가 높이 떠오르고 창 깊숙이 들던 햇볕 물러설 즈음 당신의 무릎을 베고 오래오래 낮잠도 자야지. 아이처럼 자장가도 부탁해볼까? 어쩌면 그때는 창밖에 많은 것들, 세상의 분주한 것들 우리를 닮아 아주 조용하고 아주 평화로울 거야.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당신의 굳은 등 기대 울고 싶어. 정작불 같던 가슴 그 불씨 사그러들게 하느라 참 힘들었노라. 이별이 무서워 사랑한단 말하지 못했노라. 사랑하기 너무 벅찬 그때 나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말할 거야. 겨울엔 당신의 마른 가슴 덮인 스웨터를 뜰 거야. 백화점에 가서 잿빛 모자 두 개 사서 하나씩 쓰고 강변 찻집으로 나가볼 거야. 눈이 내릴까? 봄에는 당신 연 베이지 빛 점퍼 입고 나 목에 겨자빛 실크 스카프 메고 이른 아침 조조 영화를 보러 갈까?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같은 여름엔 앞상 겨울가에 당신 발을 담그고 나 우리 어릴 적 소년처럼 물고기 잡고 물장난 해보고 그런 날 바라보며 당신은 흐릿한 미소로 우리의 깊어가는 사랑을 확인하려 할 거야. 가을엔 희끗한 머리 곱게 빗고 헤즐넛 보온병에 담아들고 낙엽 밟으러 가야지. 저 벤치에 앉아 사진 하나 찍을까? 곱게 판넬하여 창가에 놓아둬야지. 그리고 서점에 가는 거야. 책을 한아름 사서 들고 서재로 가는 거야. 지난날 우리 둘 회상도 할 겸. 나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어. 나 늙으면 그렇게 당신과 살아가고 싶어. 지금까지는 황정순 씨의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라는 글이었습니다. 너무 소박하지만 네, 감동이 좀 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우리 빵사조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두 마디 필요 없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마감 잘 하시고요. 정말 숙면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꽃샘추위, 이번 주 목요일까지라고 합니다. 미국 먹방, 미국 방송, 미국 보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좋은 소식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마무리를 좋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쉬울 때 떠난다니까, 저는. 그리고 저는 클라이막스에 떠날 거예요.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애교님,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에 늙었나 봐, 어떻게. 애교님, 딱, 애교님 생각으로 보면 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되게, 우리 애교님이 귀엽고 되게 좋으신 분인 거 아는데, 아, 나 요즘 100일 방송 어떡하지? 울음바다 나오겠네. 네. 내일도 좋은 사정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볼게요.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좋은 시간 저랑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제가 너무 붙잡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누리님 죄송합니다. 우리 부르님 감사하고요. 우리 나리짱님 잘 다녀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히려 좋네요. 우리 또 오늘도 레몬이 감사했고요. 우리 애교님 감사했고요. 빵사조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네.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음이 짠한데. 덜덜덜덜.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늦잠 주지 마시고요. 또 내일도 지루한 화요일이 오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오늘처럼 마지막을 보내요. 네. 누리님 자주 오세요. 여러분들 잘 자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